네, 안녕하십니까. 대원TV 김대원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사무실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최근 며칠 동안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련된 영상이 있더라고요. 3개월 만에 합격하기, 뭐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합격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영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영상을 보면서 조금 뭐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요번에 올해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그런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공부를 했었던 방법과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실제로 3개월 만에 동차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뭐 4개월, 뭐 5개월, 6개월 만에도 동차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처럼 법에 대한 어떤 공부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시작과 또 어느 정도 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의 또 시작과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학창시절 때나 또 과거에 공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뭐좀 창피한 사실이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첫 공부는 민법 기본서였어요.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입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저는 어떻게 해서 동차 합격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20회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취득을 했고, 그때도 굉장히 저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난이도 자체가. 10년 전에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고 공부를 많이 했고 되게 힘들었던 1년을 보냈는데, 지금 이제 올해 준비하시거나 내년에 준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더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뒀었고요. 젊었을 때니까 충분히 재취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1년을 과감하게 투자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퇴사를 결정했고, 그리고 3월 1일부터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제 주위에 어떤 누구한테도 자문을 구하거나 상담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무조건 가까운 공인중개사 학원을 그때 당시 약한 1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할 때까지 뭐 다닐 수 있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본서, 그 다음에 인강할 수 있는 뭐그 아이디 부여해주고요. 오프라인 강의 언제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약한 100만 원 정도 했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무작정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등록을 하고, 이게 전 과목에 한번 로테이션이 되는 게한 일주일 정도 스케줄이 잡혀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면 딱 금요일까지 전 과목을 1회 강의를 다 합니다. 한 번씩 이제 강의를 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뭐 부족한 부분 또 수업을 해주고요. 요약 정리라든가 뭐 기출문제 이런 방식으로 매번 바뀌는데 그렇게 또 해주고, 그래서 제가 학원 등록을 하고 전 과목을 한번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 공부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환불 신청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며칠 학원을 안 가고 고민 끝에 다시 시작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일단은 오전 수업이, 오전반, 오후반, 뭐 오후반에는 저녁반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수업을 들었어요. 듣고 점심을 먹고 집에서 수업을 들었던 같은 교수님들의 영상을 카페에다 올려줬었어요, 학원에서. 그래서 집에 오면 같은 교수님의 똑같은 수업을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요, 오전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하루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약 초반에 3개월 정도까지 개념이 잡히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친구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먹고 개인적인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법률 용어에 대해서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고, 제가 하는 말투도 법률 용어를 섞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6월 달쯤에 이제 모의고사를
조금씩 보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6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시작을 해서 8월, 9월 달까지 계속 과락이 나왔습니다. 점수가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는데 6월 달부터 민법이 조금씩 개념이 잡혀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실력이 좀 늘기 시작했어요. 공부 머릿속도 잘 들어오고 그렇게 공부를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강의를 계속 보면서 개념을 잡아갔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기본서를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6월 달부터죠. 6월 달부터 처음으로 민법 기본서를 1회 독을 이제 약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1회 독이 하는데 한 달 걸렸다고 하면 2회 독하는 데는 한 보름이면 됩니다. 그리고 3회 독하는 데는 또 한 일주일이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과목을 정독하는데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서에는 전체 그 범위가 시험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뭐 민법 같은 경우는 판례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 8월, 9월 정도 되면은 전 과목을 일주일 안에 1회독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시간이 계속 줄여 나갔었고 9월 달에 들어서서부터는 기출 문제만 풀었습니다. 약 제가 그때 20회였으니까 13회 때부터 기출 문제를 이제 구해 가지고 무조건 기출 문제만 풀었어요.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약 한 달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계속 기출 문제를 풀었어요. 기출 문제를 풀어서 얻는 효과가 뭐냐면 익숙한 지문들이 있어요. 지문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요. 말을 굉장히 많이 지문들을 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이 되더라고요. 문제를 읽는 연습도 되고 민법 같은 경우는 또 문제 자체가 뭐 한 문제 1분인가 2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스피드도 좀 낼 수 있고요. 일단 지문 자체가 익숙해져야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출 문제를 많이 풀었었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는 기본서 정독을 다시 했어요. 다시 해서 하루에 전 과목으로 기본서를 1회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만 내가 파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넘어가면 되거든요.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판례만 딱딱딱 봐도 아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다 라는 부분을 인식하면 그냥 바로바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전과목 1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공부를 했었고 하여튼 저는 무식하게 했었어요. 하루에 3, 4, 5, 6, 7, 8, 9, 10 8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은 무조건 공부를 했었고 동차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좀 민법이 점수가 참 많이 나왔어요. 민법의 기본서를 정확히 10회 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92.5점이 나왔었어요. 학개론이 57.5점 나왔고요. 오히려 법은 공부하면은 이게 성과가 나오는데 저는 학개론이 어렵더라고요. 경제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좀 학개론이 더 어려웠어요. 뭐 반대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1차에서는 민법의 평균을 확 올려줬고요. 또 2차 과목에서는 중개업법, 중개업법이 좀 쉽잖아요. 또 중개업법에서 92.5점 그리고 어려운 이제 공법이 57.5점 중개업법 과목이 전체 평균을 이렇게 올려줘서 평균 72.5점으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하는 방법도 몰랐고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책을 읽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고 당연히 버릴 건 버리고 어려운 부분은 버릴 건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넣고 빼고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글쎄 최근 뭐 영상을 보면은 조금 뭐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도 대단하시죠. 당연히 열심히 하셨겠지만 저는 3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10년 전보다 더 난이도가 어려워졌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합격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대본도 뭐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생각이 나서 카메라 켜고 그냥 찍었기 때문에 좀 주저리 두서 없이 떠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대원TV의 김대원이었고요. 저는 또 매물 촬영,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매물 촬영을 잘 못하고 있는데 시간 나는 대로 또 좋은 매물 있으면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공부하시는 30회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하루하루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